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2페이지의 투자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이 투자 이론은 평균 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죠. 시험 목차는 부동산 투자론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요 투자론에서는 부동산 투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위험하고 수익과의 관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들은 다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는 포트폴리오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 투자 분석에 들어갈 때는 이건 현금 흐름을 기초로 우리가 투자 분석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요 현금 흐름에 대한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폐 시간 가치 개념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기법 중에서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 요런 애들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만이라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요, 투자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장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감수를 하고 투자를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도 내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일장에서 배우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이 투자에 대한 장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투자의 특징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되겠죠.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요, 소득 이득하고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운용을 통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수익률을 산정할 때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률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거를 우리가 종합 수익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주택 투자의 기간별 현금 흐름을 기초로 소득 이득률과 자본 이득률을 산정할 때 일기를 보시면 1억을 기초에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일 기말에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일기에 소득 이득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초에 투자한 돈이 있죠. 기초의 주택 구입 가격에, 그죠? 근데 기말에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있죠. 얘가 1억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소득이득률은 10%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기말에 평가 가격을 봤더니 이게 5,0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자본이득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었을 때 초기에 얼마를 투자했냐면 1억 원을 우리가 투자했는데, 그죠? 마이너스 5천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50%죠. 그러면 일기의 소득 이득률과 자본 이익률을 합한 것이 종합 수익률인데, 일기의 종합 수익률은 마이너스 50과 10이니까 마이너스 40%가 이렇게 되겠죠. 2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2기의 소득 이득률은 기초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천만 원의 순영업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그죠? 5천에 대한 1천만 원이니까 2기의 소득 이득률은 20%가 나왔겠죠. 근데 2기의 자본 이득률을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5천만 원을 투자한 건데 기말에 1억으로 평가가 된 거죠. 그러면 5천에 대한 자본 이득이 발생한 거죠. 그럼 100%가 되겠죠. 그러면 2기의 종합 수익률은 120%가 되겠죠. 두 개를 합쳐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1기하고 2기의 이 평균적인 수익률 있죠. 예, 1기와 2기를 합한 종합 수익률을 얘기를 하게 되면 40%하고 120%니까 80%가 나오겠죠. 빼면은. 그런데 2기니까는 나누기 2를 해서 1기와 2기의 종합 수익률의 크기는 40%. 예, 이렇게 구하라고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혹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관점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논리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 이거는 금융기관에서는요.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은 걸 가지고 적금에 불입할 때는 내가 손해죠. 예, 대출 이자하고 적금 이자가 있으면 적금 이자는 대출 이자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통한 이익이 대출 이자보다 클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구매력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는 인플레에 대한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얘는 실물 자산이니까 오히려 자산 가치 하락을 막아줄 수 있다는 역할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그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가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실상 이제 투자론에서의 그 일장에서의 내용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죠. 여러분 시험에도 위험과 수익이라는 예, 제목을 달고 한 문제 정도씩은 매년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투자자가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발생되는 결과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대 소득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위험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요. 실제 발생한 결과 있죠. 예, 이게 달라지는 거를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하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은 수익이 발생하든지 간에 내가 기대했던 소득으로부터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다 위험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예, 위험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투자자가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 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유형이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업위험이죠. 그러니까 사업위험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경기가 침체가 돼서 투자자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게 사업위험이고요. 사업위험의 종류 안에 가게 되면 시장위험도 있고 운영위험도 있고 예, 위치적인 위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위험이 뭐냐면 금융위험이죠. 원래 위험적인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크죠. 사업위험하고 금융위험. 사업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 겪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금융위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여기 지분이라는 건 내 돈이에요. 내 돈만 갖고 투자하면은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데 저당이라는 거는 대출을 끼고 투자를 들어가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융자를 받게 되면은 이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융자를 받고서라도 투자를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무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지렛대 효과라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기억은 해두셔야겠죠. 예, 우리가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이펙트 또는 부채 조달 효과 예,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렛대 효과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죠. 그래서 여기서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돈을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렛대 효과의 유형에서 보게 되면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요. 이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의 크기는 뭐를 가지고 측정하냐면요. 종합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의 크기를 갖고 측정해요.
종합 승률과 저당 승률의 크기.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예, 종합 수익률이 이제 총 자본 수익률이겠죠.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얘보다 크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커지면서 그러면 정해질의 효과가 발생하죠. 이거는 계산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부의 지뢰 효과는 반대가 됐을 때, 그죠? 얘가 컸을 때,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작아지면서 부의 지뢰 효과가, 그죠? 예.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의 크기는요, 종합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얘를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시켜 주려고 그러면요, 부채 비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저당 수익률의 크기를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이 된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측정할 때요. 거기 105페이지 상단에 가면 예제가 나와 있죠.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할 때. 자, 첫 번째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면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요. 종합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의 크기가 동일하죠. 자, 우리가 이 수익률의 크기를 계산했을 때 이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순 영업 소득의 크기로 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분 투자액분의 이게 지분 수익인데요. 지분 수익이라는 거는 순 영업 소득에서 이자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총 투자가 들어갔을 때 빌린 돈까지 같이 들어갔으니까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빼줘야 되는데 만약에 융자가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거기 조건 중에서 예, 타인 자본이 없었을 때를 대입해 보시게 되면요. 아,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야겠는데요. 아,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연 3천만 원이죠. 그런데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연 2%니까 3천에다가 15개 2%니까 2천만 원을 투입해 같이 합쳐줘야겠죠. 그러면 3천에다가 2천을 플러스하니까 얘가 5천이 되겠죠. 그러면 종합수익률이 5%거든요. 예, 그러면 융자가 없었을 때는 지분 수익률도 5%예요. 왜 5%냐면 10억을 다 내 돈으로 투자했잖아요. 예,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5천인데 여기서 이자를 빼준 게 내 지분 수익인데 이자를 뺄 게 없잖아요. 그 결국 얘도 5%죠. 예, 그래서 융자가 없을 때는 종합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의 크기는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타인 자본을 50%를 빌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50%를 빌렸을 때 종합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자 10억을 투자했고 역시 순영업소득이 5천이죠. 예, 그러면 종합수익률은 그대로 5%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50%를 빌렸다는 얘기는 내 돈은 5억만 들어갔다는 얘기죠. 10억 중에.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5천만 원인데 여기서 이자를 빼줘야겠는데요. 5억을 이자율 4%를 빌렸다고 돼 있죠. 5억에 4%면 2천이거든요. 그러면 5천에서 2천을 빼면 남는 게 3천이죠. 예, 5억에 3천이면 얘가 6%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융자가 껴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자율이 4%잖아요. 근데 종합수익률이 5%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수익률이 저당수익률보다 크면은 지분수익률이 종합수익률보다 커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요령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개념 정도는 예, 알아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면 부채 비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저당 수익률, 대출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는 거. 예,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험 말고 법적인 위험이라고 105페이지도 있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여러분 시험에서 한 두 번 나왔죠. 예,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입장이 있죠. 대출자. 아마 여러분 시험에는 대출자로 나왔을 거예요. 대출자는 금융기관 생각하시면 되죠. 금융기관은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으면 무슨 금리로 대출해줘야, 변동금리로 대출해줘야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처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한다는 거. 예. 여기까지. 예. 그리고 이제 이자율 위험이라고 그랬을 때 금리 변동이 있죠. 요즘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자율 또는 금리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상에서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 시킬 때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산상의 가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달 안에 예를 들어서 5억을 만들어야겠는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한 뭐 7억이나 8억짜리 부동산이 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아서는 만들기 어렵죠. 그럼 막 5억 5천 막 이렇게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죠.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게 유동성 위험이다. 그래서 용어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위험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수익률이죠. 예. 그래서 요 수익률에 대한 이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예, 일단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요거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내부 수익,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전에서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이거를 최대한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한 5억을 예치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얻고 있어요. 예, 근데 이자가 얼마냐면은 2%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돈을 빼서 부동산 임대 사업에 투자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거기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2%의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임대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문제는 1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어딘가 10억을 또 조달하면은 이자 비용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 내가 포기한 비용까지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제목을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리고 이제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 둘을 비교하죠. 둘을. 얘하고 비교한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시험에서 꾸준히 물어봐요. 어떨 때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 가시면 중간에 양가로 2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있어요. 그죠? 예, 거기서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예, 투자가 채택이 되죠. 예,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예, 투자가 기각이 되죠. 예, 그다음에 같으면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 요소보다 크다는 얘기는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현재 은행에다 예치해서 2%의 이자 수익을 얻고 있고, 그죠? 근데 여기다 투자를 하면 이거 포기해야 되니까 이 대가는 나한테 충족이 되겠죠. 거기다가 부동산에 예금에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또 3% 있죠. 그럼 최소한 나는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5%의 수익은 최소한 나와야 된다. 이걸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는 5%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작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때 투자를 채택하는지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큰 상태에서 얘가 균형 상태로 돌아갈 때는요. 이론할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큰 애가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측정하시면 돼요. 얘가 얘보다 컸을 때 얘가 균형으로 돌아가서는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얘가 작았을 때는 거꾸로 얘가 커지면서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해서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맞다. 예, 그런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용어,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그리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는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의 논리하고 똑같이 부합되는 거다. 예,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면, 예,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있었을 때, 예, 첫 번째 나오는 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또는 태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행동이라고 했을 때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예,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투자자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일 때는 기꺼이 이를 감수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결국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뭐를 감수한다는 얘기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뭐가 주어져야 돼요? 대가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이 투자자들은요. 자기가 위험을 부담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위험 회피형, 추구형, 중립형이 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고 그랬었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스타일이고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만 보고 투자 운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이라고 그랬을 때,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이게 무위험률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수익률은 요구하는 사람이죠. 은행의 이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위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렇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이 위험에 대해서 약간의 대가만 주어져도 투자 운영하는 사람이 위험 선호적인 사람이고요. 근데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위험 혐오도하고 직선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을 때, 예, 우리가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직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반영한 선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얘기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이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의 무위험률이라는 건요, 이거는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최저 수익률이 무위험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채 이자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포기하고 들어간 거니까 국채 이자율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 예, 대가를 당연히 요구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포기한 국채 이자율이 떨어지면 요구 수익률로 작아지겠죠. 이거를 반대로 주면 틀리다는 얘기죠. 시험에도 한 두 번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108페이지 맨 상단에 명시가 되어 있죠. 지문 3번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할증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 할증률에 있을 때 요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이거 위험.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예,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요 투자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그래서 개인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아울러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투자자마다 틀리죠. 예, 그래서 예, 이 위험 할증률이 반영되는 정도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가 커지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 쪽에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거는 그냥 요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할인율의 성격은요, 미래 수익을 이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투자 대안에서 주어지는 뭐가 같을 때요, 이 수익이 동일할 때 투자에 대한 위험이 커지게 되면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죠. 그럼 이게 할인율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위험이 작아지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작아지니까 투자 가치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를 구하고자 했을 때, 예, 투자 가치라는 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근데 요 수익은 영구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이죠. 예, 그리고 이거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을 때, 그렇죠? 만약에 A도 수익이 예, 천만 원이고 B도 수익이 천만 원일 때, 그죠? 얘는 할인율이 10%고 얘는 할인율이 20%다. 할인율이 10%일 때는 1억이 되지만 할인율이 20%일 때는 5천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수익이 같을 때 뭐가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질수록 가치는 낮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내용 정도.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 쓰여지는구나 라는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를 왜 이제 위험과 가치의 균형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서 다시 이게 균형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론할 때 설명해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이론하면서 이미 다 정리해 드린 거고, 다만 여기서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바꿔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시장론에서 정보의 현재 가치 배우셨죠? 예, 그래서 그때 1 플러스 예, 요구 수익률로 이렇게 할인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예, 할인율로 우리가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할인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을 기초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위험 관리와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투자론에서 우리가 한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또 투자론이 마무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08페이지에 있는 위험 관리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